바티칸아우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희생된 20대 군인의 묵주와 성경이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전해졌습니다. 교황은 일반 아련에서 직접 이 청년에 대해 언급했는데요. 어떤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맹현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작은 주머니와 얼룩무늬 커버에 쌓인 작은 책을 건네봤습니다. 묵주가 담긴 주머니와 성경입니다. 묵주와 성경은 우크라이나 군인의 것입니다. 이름은 올렉산드르, 23살 청년으로 조국을 지키기 위해 전쟁에 투입됐으며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청년은 전쟁 중에 성경을 읽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시편 129장과 130장에는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주님, 깊은 곳에서 당신께 부르짖습니다. 주님, 제 소리를 들으소서. 제가 애원하는 소리에 당신의 귀를 기울이소서라는 문구입니다. 알레산드로 leggeva il Nuovo Testamento e i Salmi e aveva sottolineato nel libro dei Salmi il Salmo 129 del profondo a te grido o Signore Signore ascolta la mia voce. 교황은 이어 침묵 속의 전쟁의 광기 속에서 세상을 떠난 청년을 생각하자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교황은 가자지구의 비극을 기억했습니다. 가자지구에서 100톤의 식량을 옮긴 뒤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목숨을 잃은 7명의 자원봉사자를 애도했습니다. 교황은 전쟁 중에 전해진 두 사연을 보면서 다시 한번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전쟁은 파괴일 뿐이고 모두의 패배일 뿐이라는 결론입니다. CPBC 맹현균입니다.